아니 아니지 효녀 효자야. 아 정말 훌륭합니다. 엄마 아빠 보고 있어? 우리들 여기 나왔어. 엄마 아빠 울산 아니라. 일단 인터뷰는 성공. 이제 노래만 잘하면 되는데. 할머니가 춤으로 응원을 해주시는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땡이라뇨. 괜찮아요.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왜? 괜찮아. 너희 노래가 끝났어도 야근을 허블랑게 잘할 수 있게 점수가 나올 것이오. 자, 수고하신 분에게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사남매 풀이 팍 죽었네요. 우리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땡을 나올 수가 있어? 마이크 안 나와서 와 진짜 미친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고 기대 많이 하셨는데 그냥 뭐가 가장 그냥 땡해서 속상한 것 같아요. 땡해서 나름 잡고 있었거든요. 아 우리 사람이 잘한다 말이야.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사남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에 참가자 중 가장 나이 많은 70세 윤수경 할머니의 노래. 70에도 자신의 꿈을 잊지 않은 어르신의 노래엔 젊은 사람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15팀 모두의 노래가 끝나고 수상자 발표만 남았습니다. 인기상 먼저. 네,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다. 음악 선생님과 제자들 고등어. 네. 기대했던 인기상도 실패하고. 어설픈 맛을 혼나고 정말 혼났습니다. 최우수상. 네. 아름다운 마음씨 보답하는 마음씨 펑키 뮤직 불러주신 강혜진. 15팀 중 유일하게 땡을 받은 사남매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 그래도 괜찮습니다. 온 가족의 한마음을 모았던 오늘이 사남매 가족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테니까요. 누구에겐 평생의 꿈이고 누구에겐 선물과도 같았던 전국 노래자랑. 그 뜨거운 무대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날 밤 무대의 긴장이 채 풀리지도 않았을 텐데 이광복 씨는 여전히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입에서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간 시간. 조심스럽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더 굉장히 더 좋은,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답고 참 멋있는 나비로 제가 넓은 창공을 한번 멋지게 날아보고 싶어요. TV잖아요. 예. 볼 수 있잖아요. 예. 동생이요. 예. 예, 동생분한테 말할 시간 드릴까요? 지난 20년 동생을 찾기 위해 노래를 불러온 광복 씨. 그 길고 긴 기다림을 끝낼 수 있을까요?
엄청 팀. 두려운 노래지만 한 곡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힘든 날이 오면 노래를 부르면 되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노래처럼 빵빵 웃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녹화가 끝난 다음 날, 어젯밤 늦게까지 무대 해체 작업을 했던 세트팀이 아침 일찍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달려가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또 어디로 가세요? 다음 일정은 공포입니다. 공포요? 네. 이번 주. 아, 목요일 날 세팅은 또 하죠? 힘들어 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무대엔 또 어떤 사람들의 꿈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하연이는 이제 좀 마음이 진정됐을까요? 야, 땡쳤어. 이거 봐봐. 야, 교회 집사님들이랑 이거 만들어갖고 오셨어. 세 개나. 근데 내가 하나만 무슨 보여줘. 받았어? 땡쳤다고 땡! 땡쳤다고? 그래! 전혀. 친구들의 기대에도 실망을 안겨준 것 같아 괜히 미안해지기까지 하는데요. 별거 아니네. 하연이 마음을 살짝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 나갔다 오면서 비록 저 땡 받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계속 생각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땡 받으면서도 깨달은 것도 많고 또 무대에서는 제가 실패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 깨달은 거를 발판 삼아서 더 성장하고 더 배워가는 제가 되는 거라고 믿으니까요. 비록 실패했지만 먼 훗날 하연이 인생에 딩동댕으로 기억되는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우수상을 받은 윤수경 할머니는 어제 하루가 꿈만 같으셨답니다. 중학교. 또 웃고 또 지나갔어요. 주인공이라는 실감이 드시던가요? 네. 에, 아, 내 생에 참 이렇게 이런 날이 또 왔구나. 아주 즐거웠어요. 70 기념을 너무나 흐뭇하게 그냥 지낸 것 같아서 아, 정말 내가 인생을 멋지게 살았구나 그랬어요. 그 순간에 내가 이 순간을 너무너무 즐겁게 즐기자 해갖고 노래를 한 대목 한 대목 할 때마다 내가 아주 가사를 새기면서 그러고 했어요. 그래도 50년 동안 간직한 꿈에 빛을 준 이 옷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옷을 또 이제 언제 또 언제 또 써먹을까? 써먹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의 첫 번째 제자들과 함께 잊지 못할 무대를 만든 새내기 선생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안녕하세요. 걸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지금. 한번 봐봐요. 어제부터 계속 걸고 다니고 있어요. 교감 선생님 또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어제 학교 수업 때문에 녹화장에 못 오신 선생님들 앞에서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 같네요. 교감 선생님 이거 목걸이 보여드릴까요? 와, 고맙습니다. 오늘